What should I do? 너에게 이 그자리인 것처럼. 먼저 EP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피아노 코드를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소리가 조금 일반적인 일렉트릭 피아노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 뒤져서 제일 비슷한 애로 찾아봤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이제 화음 부분에 이제 피치카토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치카토는 이제 현악기 주법 중에 하나죠. 손으로 이렇게 뜯는 주법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카피를 해봤는데 피치카토 이외에도 약간 조금 오케스트레이션이 좀 돼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이제 편의상 생략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기본 이제 붐뱁 리듬 위에 조금 더 이제 16분음표로 쪼개지는 쉐이커라든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이햇을 쪼개줘서 좀 더 다양한 리듬적인 연출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이제 기본 일렉트릭 베이스를 이용을 했고 플레이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경과음이라든지 이렇게 당김음들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루브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이즈였던 것 같고요.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너에게 이 그자리인 것처럼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